저 그 마스터 간다고 그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내가 봐도 그 한참 좋을 때요. 윙어가 제일 좋았어요. 전북이랑 할 때도 오히려 옛날에 와서 시우가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약속을 공격 포인트를 좀 많이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. 그래? 여기서 보다가 박수 치겠다. 어? 어? 이 팀장이 아주 그냥 작년부터 너 얘기해가지고 계속 추천하고 했었거든. 그래서 내가 더 유심히 봐고 그랬었어. 박수. 젊은 친구는요 기분이 더 좋아요. 네, 저는. 탈의하고 속이 안 묻다니까. 아니요, 사이즈 몇인지요? 몇이에요? 이게. 아, 이게. 팔찌 이게 몇? 아, 이거. 안녕하세요. 성남FC에서 인천 유나이티로 이번에 오게 된 홍시우라고 합니다. 인천이라는 이제 이런 좋은 팀에 오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, 저도 이제 기존에 다른 팀에서 뛰면서 이제 인천이라는 팀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, 또 이렇게 직접 오게 되어서 이렇게 유니폼을 입게 돼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,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파란색이랑 잘 어울린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인천이랑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번호를 딱히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. 그대로 하고 싶어요. 저도 이제 이 전 시즌을 되게 별다른 활약 없이 많은 기대에 좀 부응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, 2022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시즌에는 분명히 더 좋은 선수로 더 성장을 하고, 또 인천이라는 이 팀에도 더 좋은 기여를 해서 인천과 K리그에서 더 좋은 선수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하겠습니다. 인천이라는 정말 좋은 팀과 강한 팀에 오게 돼서 그 인천의 색깔이 얼른 또 어울려야 될 것 같고요. 인천을 보면 항상 이 팬분들도 항상 열정적이신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또 매력을 많이 느끼고,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제가 여기 오면서 좀 가슴도 설레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새롭게 시작된 시즌에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 앞에 경기장에서 하겠습니다.